정말. 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양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총 14다이네, 14다이. 자, 거기다가 여기 밑에도 즐비하게 물건들이 많죠. 자, 여기 주인장님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자, 이름만 들어도 창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분. 자, 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산소영애님 키핑장에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진짜 명품화가들도 많고, 이 산소영애님 실생, 예, 그리고 산소영애님이 유통을 시킨 아가들이 상당히 유명한 아가들이 많습니다. 자, 많기 때문에 여기는 창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에 이름 다 들어보셨을 법한, 예, 그분, 바로 산소영애님, 예, 여기 키핑장에 나와서 영상을 담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좀 독특한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새역 타입으로 가지고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공황이다, 이렇게 에본이다, 이렇게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에본이 금이에요, 금. 자, 금인데 요거는 좀 이따가 제대로 좀 보여 드릴 거고, 입성이 정말 독특한 아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요 아이도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자, 금발현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요 아이인데, 원래 요 아이는 또 요런 종자로, 예, 또 따로 이렇게 계속 번식을 시키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창 매니아 분들에게는 또 저렴하게 유통을 또 시키고 계시고, 자, 요즘에 한참 유명한 아이가 있어요. 자, 그 아이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예, 그 아이가 있네요. 자, 설봉이에요, 설봉.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쪽에도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뒤에까지 방대하게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쪽 바로 앞다리를 보시면 여러분들 까만 손톱에, 자, 그냥 일반 까만 손톱에 아이가 이렇게 있죠. 자, 그냥 봐도 원종 에본이라고 보실 법한, 예, 그런 아가들, 아니면은 황진이나 뭐 슈퍼클론 요거로 생각하실 아이들인데, 자, 보시면 요게 요 아이예요. 자, 에본이 금입니다, 금.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요렇게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요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기. 자, 그냥 여러분들 흔히 보시던 그냥 에본이에요. 자, 근데 요 아이가 금종자입니다. 에본이 금. 그러니까 특색 있는 금, 예, 금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 요런 것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계속 늘리고 금이 나오는 아가들만 좀 선별을 하시려고 일단은 키우고 계세요. 자, 키우고 계시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초창기 아가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가지고 계세요. 자, 아, 진짜 다육이는 정말 이게 같은 아가들인데도 입성도 다 틀리고 이렇게 한게 실생이다 보니까, 금발현이 이 중에서도 또 금발현이 올라오는 애 있고 안 올라오는 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아가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멀리서만 잡아드릴게요. 요거 아직 출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자, 요것도 지금 실생으로 해가지고 번식을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본이 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금, 자, 백금이나, 예, 황금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요렇게, 자, 요렇게 요게 금발현 요렇게 올라오는 에본이에요. 자, 이쪽에 이렇게 보시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많이 보시니까, 자, 좀 독특한 걸 보여드리려면 제대로 된 독특한 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들, 자, 요 아이 이름이 오동도예요. 오동도. 왠지 이름 자체가 좀 통통해서 그런지
자, 그리고 이쪽에, 야, 요거는 뭔가요? 골드 계열 라인인데, 골드 미르? 예, 골드 미르 같기도, 골드 스카이? 뭐 이런 거, 예, 그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쪽에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이죠. 까만 손톱이긴 하나, 이 입장 넓이 보세요. 야, 한 10cm는 될 것 같아요. 야,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입성 자체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정삼각형처럼 입성이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요쪽에도. 자, 요거 금입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렇게. 자, 종자들 요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래도 초창기 아가들, 귀한 아가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자, 대부분 다 약간 초창기 아이들은 새엽 타입이 많기는 하죠. 자, 그리고 요 아이. 골드 계열 같아요, 요 아이. 아, 요것도 되게 맑고 이쁘네요. 자, 그리고, 야, 입장이 무슨 웬만한 밥주걱보다 더 크네요. 자, 이렇게 더 크고, 요쪽에서는 달총이가 아까부터 눈여겨봤던 아이가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제이드 스타인데, 여러분이 아시던 제이드 스타하고 어떠신가요? 자, 여기 제이드 스타인데,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있는 요 아이도 지금 약간 주피터 폼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달총이는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 있는 종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요쪽에도 이렇게. 아, 이런 아이들 입성 보세요. 요거는 곰마리아 같아요. 자, 근데 곰마리아 계열인데 이게 지금 성장점이 안 무너지는 거 보니까 요게 곰마리아 계열에서도 성장점이 안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아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의외로 또 파키는 또 많이 키우고 계시네요. 파키 피덤. 자, 요쪽에도 환엽 타입의 이쁜 아가들 이렇게 다 있네요. 요 아이가 오동도입니다. 오동도. 다총이가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 그건가요? 예. 어, 아니, 괜히 이상한 노래 했다가 또 이거 구독자 한 10분 도망가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량 마리아라는 아이가 있는데, 와, 요거 진짜 동글동글하니 너무 이쁘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요쪽에 있는 요 아이도 좀 독특하게 금발현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창은 한 번쯤 와가지고, 창 키우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한 번쯤 구경해 보실 만한, 예, 그런 아이 있고요. 달총이가 예전부터 탐내고 있던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냥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근데 입장 넓이감 보세요, 이렇게. 예, 입장 넓이감을 보시면, 와, 진짜 엄청나죠, 이거. 이게 그냥 에보니예요, 여러분들. 자, 에보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아이. 자, 요거 이름표 있으니까. 자, 요거는 천불. 예, 여러분들 화나실 때 나는 그 천불이 아닌가 봐요. 자,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 있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설송, 설봉이 태어난 곳이 여기에요. 자, 그리고 요쪽에는 요 아이도 마찬가지 설봉. 정말 이쁘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야, 정말 이 환엽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입장 이거 가시돌기 이렇게 올라온 거 보세요. 지금 그나마 설봉이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된 거예요. 저렴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자그만치 50만원씩 유통이 됐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자, 근데 지금 그나마 조금 떨어졌습니다. 조금. 자, 그리고 요쪽에도 이렇게 보세요. 돌기마리아 계열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원체 방대하게 품종을, 종자들을 좋은 거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마리아 계열이 아가들이 이렇게 있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진짜, 예, 진짜 요거는 청황색금이라고 하네요. 청황색금, 청황색금, 요것도 같은 거. 요게 달성이가 알기로는 독도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독도 진짜 발현 잘된 아이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몇 개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자, 그리고 일반 이제 선별종이죠. 요것도 이제 이렇게 특이한 종자아가들을 이렇게 좀 많이 또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쪽 보세요. 야, 요거 아이는 이게 고운 말이한가요? 이게 성장점이 무너지면서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아이들 대품이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맣까맣하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죠. 자, 이게 여러분들 황진이 오페라 금 마냥 이렇게 돼 있는데, 황진이 오페라는 입장이 다 틀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습성이 있는데, 이거는 에보니, 그냥 일반 에보니 금이라 그런지 입장 틀어짐은 없습니다. 오, 요쪽에 이렇게 보시고. 넌 이름이 뭐니 도대체? 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름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쿠르베. 와, 요 녀석이 몬스터 쿠르베네요. 자, 달총이는 맨 조그만한 것만 봐가지고, 예, 이게 요렇게 큰 아이는 자, 한 30cm는 좋게 나오네요. 엄마 얼굴만. 자,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50cm짜리예요. 예, 내경이 50cm짜리 이렇게나 엄청나게 키워두셨고. 요쪽도 이렇게 보세요. 자, 요것도 30cm가 넘네요. 자, 달총이 요거 한 뼘이 25cm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더 남죠. 그러니까 30cm가 더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아이는 골드 핑크나 골드 미르, 골드 스카이 요런 계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이렇게 돼 있고. 요 아이도, 요 아이는 크라운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크라운이 있나요? 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분은 은하수금. 자, 은하수금도 사진만 봤지 실물은 달총이가 처음 봅니다. 자, 그리고 요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락슈미. 자, 락슈미 이렇게 딱 보세요. 여러분들 달총이가 웰즈 여러분들 판매를 하면 꼭 사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요 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웰즈가. 네, 락슈미는 요렇게 보세요. 단수 충수나 이렇게 보시고, 꽃대 안쪽에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요, 예, 입성이 너무나 멋진 아이가 락슈미예요. 예, 몸값도 거합니다, 아직도. 자, 그리고 요쪽에 요렇게 요렇게 보셔도, 야, 역시 우리 산소영애님 대단하시죠. 자, 그리고 요 아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원종 에보니의 원종 에보니. 자, 원종 에보니인데, 야, 사이즈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철화랑 생얼이랑 같이 엮여 있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에보니. 자, 여기는 딱히 뭐 이런 그 이런 슈퍼 클론이나 에보니나 마리아나 이런 것들은 딱, 예, 종자가 나뉘셔도 딱 그냥 에보니로 가세요. 그러니까 좀 창을 좀 오래 키우시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이렇게 좀 분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원체 많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도 같은 아이들 지금 번식해 놓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구 번식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이꼬지를 안 하십니다. 그냥 전부 다 자구, 예, 자구를 받아서, 예, 자구 번식만 하시기 때문에 입성 자체가 나오는 아가들이 다르죠. 이렇게 보세요. 달총이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입장이 이렇게 뒤집어 깍 이렇게 이렇게 뒤로 눕는 아이들이, 몸값이 거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는, 예, 대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요 아이 아가 때부터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는 도복이라는 아이인데 입성이 요 아이도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금종자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이쪽에도 아우 대단한 아이들 엄청나게 많죠. 자, 요거를 한 편에 다 담아 드려야 된다는 게 참 아쉽네요. 자, 이게 두 편 세 편 찍으면은 또 여러분들 예, 또 힘드시니까 요렇게. 자, 정말 빼곡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이꽂이가 없어요. 전부 다 자구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거 종자는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더라도 믿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고 지금 원래는 이렇게 보세요. 바구니에 해가지고 이렇게 다 담아 두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판매 영상을 좀 담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요게 가격 조정을 조금 더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착한 가격에 드리려고 요거를 요번에는 좀 보류를 하시고 여기 있는 UI 자 이렇게 몬스터 돌기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황진이 금 종자예요. 그리고 에보니 금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출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냥 돌기마리아 금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요렇게 한 줄씩이 세트예요. 한 줄씩이. 자 그리고 스터닝 금이 많이 싸졌다고 해도 요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요게 거의 5만원 선에 요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준비가 돼 있고 요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아이는 주피터 금입니다. 주피터 금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일자로 요렇게 한 세트씩이에요. 가격은 저렴하게 사장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요거를 가격 조정을 좀 하시고 다시 요거를 이제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되면 여러분들 진짜 저렴하게 아가들 한번 여기 있는 모주들 이렇게 보시고 명품 아가들 이렇게 한번 품어서 이렇게 대품으로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산소영애님 자 키핑장에 나와가지고 여기 멋진 아가들 이렇게 영상에 담아드리고요. 자 판매 영상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달총이가 예, 이렇게 해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